비상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1 K3 21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영규입니다. 오늘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최근 2연패의 강릉시민축구단. 네, 오늘 경기에 앞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드리죠. 먼저 오서인 감독이 이끌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우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권승리, 강지용,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진성수, 김동률입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은 크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에 맞서는 김포FC입니다.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훈 골키퍼, 박경로, 김태한, 이용, 강신명, 이슬찬, 이강현, 이재권, 윤민호, 정희찬, 환유혁입니다. 자, 김포FC는 이 공격수 두 명이 빠졌습니다. 손석용 선수는 경고는 네, 이혁재 주심의 힘찬 호각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시작됩니다. 왼쪽에 홈팀 빨간색 유니폼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원정팀 흰색 유니폼의 김포FC입니다. 다 가능한 위치 그대로 찍어차 좋습니다. 좋아요. 네. 김철호 골키퍼의 좋은 펀칭. 졌어요. 여기서 왼발 크로스. 전대 흘러간 볼 그대로 왼발 때립니다. 네, 조금은 급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톡치가 들어옵니다. 박사 좋아요. 네. 골대 강타. 흘러나온 볼 이슬찬 빈 공간 찍어 차줬고. 자, 좋아요. 박사 안쪽으로 백킬 연결. 자, 세컨 볼 오른발 네. 슛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김포FC 전방으로 찔러뒀습니다. 네, 골키퍼 나왔는데요. 제쳐냈습니다. 김포FC 만들어야죠. 박사 안쪽 오른발. 자, 네. 하지만 동료 선수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김철우까지 네. 유민호 오른발 슈팅! 자, 골! 1대0 김포FC! 리그 네. 1위를 향해 김포FC가 오늘 경기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김철우 선수가 방향은 읽었지만 이 유민호 선수의 킥이 워낙 정확하고 빨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또 슈팅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워낙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선방 능력이 좋은 김철우 골키퍼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포FC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공격 흐름에서 또 선제골 기록하면서 이제 우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앞으로 경기 운영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포FC 결국에는 선제 득점까지 성공을 했어요. 느린 그림으로 나오죠. 골문 구석 정확하게 오른쪽 높게 올라옵니다. 뒤에서 헤더! 2대0 김포FC! 추가 득점의 주인공은 박경록입니다. 자, 득점한 지 2분조차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한 차례를 보여줬고 역시 오늘 킥 감각이 좋았던 한희혁 선수가 정확하게 올려주고 네, 박경록 선수의 침투하는 헤딩 굉장히 좋았습니다. 뒤쪽에서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정확한 임팩트 높은 타점 다시 보시죠. 방향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사실 헤딩하는 거리가.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은 헤딩 능력을 통해서 네, 강한 헤딩 슈팅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이 헤더가 크로스바를 막으면서 스피드 싸움 이겨냅니다. 툭 치고 들어오면서. 아, 좋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오른발.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보여야겠습니다. 여기서도 감각적으로 돌려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자, 네. 슈팅까지. 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릉종합운동장입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됐어요. 아, 김영사이 나옵니다. 센스 있는 돌파 시도 박사 쳐라. 네.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지금은 뒤로 바라봤죠. 자, 왼발 올려줬고 돌파 세이브 김철호. 더 이상의 격차는 안 됩니다. 김철호가 굉장한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역시 좋은 크로스가 또 올라왔고 네, 정희찬 선수가 사실 신장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헤딩할 수 있는 능력 준비합니다. 한혁의 크로스 헤더. 자, 슬러나 오른발 때. 이번에도 막아내는 김철호 골키퍼.
자, 이 세컨볼을 자, 네, 흘렀어요. 흘렀어요. 헤더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자, 네. 시저스키. 보여줄 수 있는 것 잡아뒀습니다. 아, 좋아요. 들어가는, 자, 터치적 코스 올라갔습니다. 이상훈 골키퍼 슈퍼 세이브. 자, 지금은 김민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버 삼각 패스 주고 받으면서 경합상 좋아요. 끝에 강릉심이 쳤다. 왼쪽 결혼했습니다. 자, 네. 자, 네. 왼쪽 부근 접어 넣고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헤더 맞고 박사쪽 아직 살아있어요. 한우야! 옆구멍! 찍어쳐준 볼. 살아있어요. 오른발로 올려줬고. 자, 전성수. 잘 잡았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이 볼이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이상욱의 다시 한번 멋진 세이브가 나오면서 김프FC가 오늘 조금은 강릉시민축구단의 수비를 경기 초반 뚫어내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는데